Tu veux du sport avec moi? 또 코시공으로 인해서 야외 운동보다는 주로 홈트를 하시는데 되도록 매일 하려고 노력하신대. 오. 집에서 사실 매일 충분히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늘 어기잖아. 약속 어기잖아. 진짜. 진짜 100% 정말 의지 없으면 힘든 게 홈트 같아요. 진짜.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신다. 오, 뭐야 저게? 무슨 호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죠? 같이 할까? 와, 어머 뭐야? 와, 제대로 된 슬램프예요? 와, 운동 되겠다 저거. 훌라후프 살까? 어, 저거 살까? 새로? 어, 재밌어 보이는데. 어, 저건 처음 봤어. 집에 짐만 늘릴 헬로. 어, 또 저건 뭐죠? 간식. 이제 뭐 어지럽다, 뭐 피곤하다 그런 느낌이 온다면 뭐 말린 과일이라든지 이 정도 먹게 되거든요. 과자라든지 이런 걸 절대로 안 먹어요. 절대로. 어, 직접 말려서 드시네, 진짜. 다시 사람 치고? 왜? 나도 아까 헬로 뭐? 어, 헬로 뭐? 뭐가 미안하. 되게 오래가면 말문 줬는데. 12장. 꾹꾹 씹어서. 요새 저기 예전하고 다르게 피곤해지거든요. 면역력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경 안 쓴다면. 그럼 꾸준히 저기 운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들도 챙기려고 해요. 신경 굉장히 많이 써요.